6.1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지역을 책임지는 공복이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김경철 기자가 등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형형색색의 선거운동 옷을 입은 출마자들이 속속 선관위로 들어옵니다. 혹시 놓친 서류는 없는지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핀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을 마무리한 뒤 다시 한번 저마다의 출마 각오를 다졌습니다. 4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안동시장 공천을 거머쥔 국민의힘 권기창 후보는 4년 전 낙선의 아픔을 이번에는 반드시 설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경제인구 50만을 만드는 것과 함께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만들어서 진정한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장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김희안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은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고문의 대선 공약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준다는 그 믿음, 지역발전 시킬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래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소속으로 안동시장 출사표를 던진 정훈선 후보는 삼선 시의원과 시의장 경험을 통해 다져진 정치 경험을 부각했습니다. 12년의 안동시의원의 의정활동, 또 안동시의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결, 단합, 화합의 정치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경북에서는 도지사 후보 1명, 도교육감 후보 2명, 기초단체장 후보 24명 등 모두 194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운동은 일주일 뒤인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데 후보자들 간의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